할렐루야. 우리 총회와 우리 백석대학교는 인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문들도 눈으로 옆사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합시다. 지금까지 우리 백석대학교와 동문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총동문회의장 취임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오늘 총동문회의장 취임하시는 진동은 목사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지난 회의계 회의장으로 수고하신 이종승 목사님에게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참으로 우리 대학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백석대학교가 43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총회와 동문들이 기도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진동훈 목사님은 우리 총회에서보다 교계에 더 알아주고 이름이 널리 알려진 목사님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는 진 목사님은 우리 민족교류협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한국교회연합총무단의 대표로 일하면서 대외적인 활동에 많은 힘을 쏟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단과 교계를 넘어서 학교와 동문들을 위해 수고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협조를 해주시고 총동문회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총동문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백석대학교는 이 땅에 대학이 없어서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교육은 다른 대학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 생명을 살려 사람다운 사람을 또한 양성하는 교육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하다는 데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백석대학교는 이런 설립정신으로 세워진 대학교입니다. 우리 백석대학교는 지난 43년간 영적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을 하고 진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가 배출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기수로 거룩한 성전을 세워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공동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백석대학교는 명실공히 기독교 대학을 선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춘 기독교 대학이 된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영적 지도자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열심히 힘을 쓴 동문들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총동문회는 학계 발전과 비교할 때 해야 할 일이 아직도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총동문회관도 건립해야 되고 장학금도 또 사업도 해야 되고 후배들을 위해서 개척자금을 만들어 총동문회가 활발히 움직여야 될 거로 봅니다. 이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는데 이 진 목사님은 사랑과 의리와 정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동문 회장님을 통해서 백석대학교 총동문회가 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 목사님은 그래도 기도하는 목사님이요, 정직한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총동문회가 앞으로도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체계와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단지 한 해결을 걸쳐서 지나가는 총동문회가 아니라 학교와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는 회장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문회는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총동문회가 될 때 우리 총회와 우리 백석학원이 미래가 밝아질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총동문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문들이 눈이 반짝반짝해요. 설교를 좀 길게 하겠어요. 네?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총동문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본문 13절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는 말씀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냐고 믿음을 확실하게 지키며 항상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에 기초하여 경고하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동문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는 말씀을 보면서 저는 진동원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강건하고 너무 힘이 넘쳐. 그러나 그 힘을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에 남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인 신앙의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위에 더욱 굳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동문회가 학교를 위해서 많은 기도로 협조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아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도와 협력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총동문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길을 가는 총동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이웃과 함께하는 백석인의 책임으로 갖고 있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총동문회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하는 동문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총동문회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동문회의 해칙에 따르면 동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상호간의 친목과 발전을 도모하고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백석대학교의 발전을 기여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회에 봉사하고 희생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총동문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동문들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발전하면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백석대학교 총동문회는 모든 동문들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전공의 모든 동문들이 서로 친목하고 함께 발전하여 갈 수 있도록 맏형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의 설립 목적을 따라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운동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운동과 신학회복운동, 회개용서운동, 영적생명운동, 하나님나라운동, 나눔운동, 기도성령운동에 열심히 동참하실 때만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총동문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견실하여 총동문회가
하나 되는 길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함께 너와 내가 함께 또한 이웃과 함께는 총동문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 가운데 더 굳게 서는 총동문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총동문회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산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할 때 총동문회가 드러나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나아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였습니다. 오늘 직무 목사님의 직분을 맡기신 것은 충성되고 감사하고 희생하고 봉사라는 직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총동문회 회장님의 중심에서 회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직책을 허락하신 것을 끝까지 견디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얽매여서 또한 명예의 얽매이고 이성의 얽매이기 때문에 너는 감사하지 못하고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희생하고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동문들을 사랑할 때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뭔가에 구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될 때에 우리 백석대학교 총동문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과 봉사를 할 때 자기 스스로 감사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총동문회가 되어서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는 동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동문회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희생과 봉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행하여 총동문들이 서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서로 이끌어주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모든 것을 희생과 봉사를 할 때 하나 되는 축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하는 총동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 보면 이와 같은 사람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동문회가 발전하라면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사람이 계산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아지고 보면 불신과 오해가 생길 수가 있고 서로 신뢰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순종하면서 협력하는 것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로 생길 수 있는 불신과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간 역할을 하는 동역자들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과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동문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좋은 동문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총 동문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18절을 보면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원하게 드리고 또 남들을 살피면서 도와주고 덮을 수 없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겁니다.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이 동문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가 하나님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진동훈 목사님, 총동문 회장님의 중심해서 우리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와 또한 우리 자손들에게 나와도 돌아도 복을 받는 총동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와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람을 좋게 하자 말이야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시원하게 하랴 하나님을 시원하게 하랴. 우리는 영적 지도자는 먼저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시원하게 되는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살지 않냐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썩어질 육체를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부름을 받고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주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습니다. 목사로 전도사로 주신 그것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을 시원하게 되는 영적 생명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친구, 스승, 선배, 특히 목회자를 잘 만나야 인생의 길에서 영육간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저는 오늘의 하백석 학원, 총회, 우리 신문사, 동문들이 존재하는 것은 저는 스승을, 영적 스승을 잘 만났습니다. 저는 감리교회에서 세례받고 감리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접받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 만남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할 때 조건 없이 해야 되고 계산 없이 해야 된다. 우리 김영철 목사님이 내가 농부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돈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배운 대학, 내가 배운 신학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를 한다고 할 때 그 목사님이 말렸어요. 목회하라. 목사는 목회해야 된다. 영적 지도자는 목사로서의 주관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야 된다. 신학교 많은 사람들이 신학교를 하고 있는데 장목사 너 안 해도 돼.
오살기 기도원에, 한월성 기도원에 우리 호강재 목사님하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영문과를 갔습니다. 영문과 가서 공부해서 성적도 그런 대로 잘 나왔어요. 그런데 번역을 하고 서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좀 하는 건 했지만은 이 설교를 육창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사력이 영어의 능력이 없는 거야. 아, 그래서 야, 선교사를 만드는 신학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서 신학계를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김영채 목사님, 허 목사님하고 두 번 갔어요. 그래서 혼자 세 번째 갔을 때에 혼을 내면서 우리 김영철 목사님 사모님하고 부부싸움이 났어. 왜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뭔데 못하게 했느냐. 영적인 지도자는, 영적인 지도자는 자기 생명과 희생과 봉사를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데, 신학교 해가지고 네가 뭐 많은 신학교가 난리피고 무인가 신학교 많이 돼 있는데 또 하나의 도안은 신학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이 목회를 하니까 이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 음치라. 선교를 선교사로 나가려니까 영어의 구사력이 없어. 또 목회를 하려니까 이 찬양의 은사가 없어. 야, 신학교에서 목사님을 영적인 지도자를 또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 아닐까 하고 목사님한테, 그래도 왜 저를 세례를 주고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이유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내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을 받기를 소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허락을 하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돈도 많다, 전능하시고 무한하시고 영하신 하나님, 네가 정말 신학교를 하려면, 사명을 받았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계산하지 말고 주의 일이라면 무조건 해야 된다. 돈 없다고 남들한테 구걸하지 마라. 구걸하지 마라. 하나님은 돈도 많다. 너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벽이 무너질 때, 영적인 교류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물질도 주신다. 손 벌리지 마라. 농부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우리 집도 와봤어요. 시골에 온양 아산 집도 와봤어요. 돈도 없는 것도 알면서 네가 신학교 한다니까 손 벌리는 그런 유치한 목사가 되지 마라. 네가 정말 사명을 받았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적인 소통이 됐을 때에 대로와 같이 활짝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 쓰실 것이다. 그렇지 않고 머리를 굴리고 계산하고 희생과 봉사 없이 하나님을 일한다? 영적 지도자가 된다? 어부성설이라는 거야. 회장님, 어부성설이 어디 말이요? 네? 어디 사투리요? 어부성설이? 네? 아, 그 스승님이 말씀하신 건 목과 같이 잘 베껴서 내 가슴이. 내 가슴에 잘 베껴서 그 어려운 그 난관에, 그것이 어려울 때마다 영적인 스승의 그 말씀을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고 26년이란 세월 속에 이 물로다가 배를 채우면서 노량진에서 토큰 하나가 없어 방배동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까지 43년을 걸어왔어요. 총에서요, 교직원들한테요, 헌금 한번 안 해봤어요. 손 벌려보지 않았어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한국 기독교의 신학계의 본질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역사적인 개혁주의를 노선을 펼치면서 어떻게 하면 우뚝 서게 하나님의 주의 종들을 배출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 얼마나 좋아요. 16세기에 이 교부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개혁한 것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장로교의 교리의 모토요. 그러나 그것을 허울 준 모토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사들이 모여서 일할 때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의논하느냐 이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내 구주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비워두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예수를 구주요 메시아라는 것을 믿느냐,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뤘다고 하신 그 예수를 내 가슴에 묻고 있느냐. 이 믿음의 실상이 없기 때문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할 때만이 5대 솔라를 지킬 수 있어. 그래서 개혁주의 생명신학이라는 게 총회적으로도 이것을 선언한 겁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예수 내 힘으로 누구를 할 수 없어. 성령님이 나를 지도해 주셔야만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진동원 목사님을 중심해서 정말 이 동문회가 개혁을 해야 되는 거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요. 네. 세상과 짝지어서 계산해보 자기가 봉사와 숭성이 없으면 걸쳐가는 한 해이기, 그런 해결 같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우리 김영철 목사님, 영정인 스승님이 의롭게 가셨지만 내가 그 진례를 했어요. 난 목회를 안 해서 그 진례할 줄도 몰라요. 있는 내 속에 중심에서 진례를 해봤어요. 성령의 역사하는 것을 난 느꼈어요.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기독교, 이것이 우리가 백석이라고 하는 흰 돌,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 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동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는 자기가 희생해야 돼. 아멘.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온 목사님이 그래요. 설교 따로, 기도 따로, 행동 따로래. 하나 된다고 말로는 홀 좋게도 속으로서는 내가 해야만이 된다고 하는 이 썩어질 육체의 이 명예 의욕, 물질의 욕심, 이것을 버릴 줄 아는, 배설물처럼 버릴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예요. 희생하여 하나 되는 거예요. 지금은 4분 5일 된 이 분열이 뭐냐? 목사가 중심에서 명예의 욕심에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응? 이것이 진동은 목사님에게도 종로바닥에는 또 왕이야. 거기에 삼판으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한교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회장님도 하나가 되고 온 목사님도 하나가 되어서 한국교회를 우리 동문회를 취임하는 총회장 주면은 회장 취임에는 이 시점에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면 내 것을 보아했을 물처럼 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 그 사람을 들어 쓰는 거야.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라고 하는 백석학원 백석총회 이 신문사가 하루쯤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16년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만이 알아. 장종의 목사 누가 기독교에서 알아? 나를 한다고요? 안다는 사람 다 거짓말이야. 왜? 나를 내 속을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하려고 해다 그래도 이것이 아니다만 안 해.
내가 이익돼서 하고 손해봐서 안 한다. 나에게는 우리 스승님이 그 정립을 잘해줬어요.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는 것이 주의 일이야. 그게 영적인 지도자야. 목회 못한다고요? 자기 하려니까 안 되지. 성령께 다 맡겨보세요. 기도해보세요. 소통해보세요. 무릎 꿇고 기도해보세요. 말씀에서 하나님의 계시해 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께 맡기세요.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목회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세미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부듬게 안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항상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육이 왜 중요하잖아요? 중요해요. 이 껍데기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이 주신 형상대로 지임받은 영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생명력이 있을 때 이 썩어질 육체도 더불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을 주는 거야. 먼저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구하지 말고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영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한 육이 죽어야 우리 영혼이 산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영적 지도자는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영이 살아야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많은 이 말씀을 해 성도들이 한 알 밀알 같이 땅에서 썩어졌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고 순종하라고 했고 맨날 땅의 것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라고 설교는 했지만 자기 자신들은 썩지 않으려고 해 희생하지 않으려고 해. 누가? 장 목사가. 그러나 나는 그렇게 올 때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 꿇고 정말 내가 육체가 내 모든 것이 망가지더라도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에 확실히 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비밀은 하나님의 계시에 통해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릎을 꿇습니다. 육체의 욕심이 나에게 없다고요? 있어요. 명예의 욕심이 없다고요? 물질의 욕심이 없다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해줘야 되는 것을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의 못을 박을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희생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의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함께 해 주셔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오직 기도만으로서는만이 가능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뭐냐? 이런 이적과 기적이 나는 건 뭐냐? 기도에는 없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성령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하며 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총동문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조건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조건 없이 이 땅 위에 사랑을 베풀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런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할 때 하나님이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진동원 목사님을 통해서 백석대학교 총동문회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와 백석대학교 총동문회가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복을 주실 겁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총동문회, 허다한 죄를 덮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총동문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동문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충만한 복을 받는 백석대학교 총동문회가 될 것입니다.